오빠가 하는 일은 뭐야? 분지 모델링이라는 연구를 주로 해. 아빠 모델이야? 그 모델 말고. 태그가 안 찾아지면 어떡해? 지나가는 사람이 빠져버리면 어떡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 되는지. 아빠가 연구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 너희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아빠 지금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아빠는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의 해저 지질 에너지 연구 본부라는 곳에 석유 에너지 센터에서 있어. 거기서는 석유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 너는 석유 에너지가 뭔지 알아? 아니 몰라. 그게 뭐야? 석유 에너지는 땅속에 묻혀 있는 어떤 에너지 같은 건데 그걸 캐내면 우리가 생활에 여러 가지 좋은 곳에 쓸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필요한 기름 있지? 주유소에서 넣는 거, 겨울에 추울 때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스, 이런 것들도 다 석유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것들은 다 땅 속에 어떤 곳에 이렇게 모여 있어. 근데 그걸 찾는 걸 하기 위해서 아빠는 분지 모델링이라는 연구를 주로 해. 아빠 연구를 하면 좋은 점이 뭐야? 일단 우리가 쓰는 차에 넣는 기름이나 뭐 집을 따뜻하게 하는 연료처럼 많은 석유 가스 에너지들을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되게 부자가 될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석유 에너지가 있던 곳은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넣을 수도 있어. CO2가 뭐냐면 지구 온난화 알아, 연수야? 지구가 더워지는 건데 그걸 만드는 이산화탄소라는 데가 있어. 공기 중에 있는 개를 모아서 석유 에너지가 있던 똑같은 장소에 다시 넣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석유 에너지 연구를 하게 되면 석유를 많이 찾을 수도 있고 또 지구 온난화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연구도 할 수 있지. 우리가 연우가 다음 질문 해줄래? 석유 에너지를 위해 아빠가 하는 일은 뭐야? 아빠가 하는 일은 아까 그 석유 에너지를 찾는 것 중에 3차원 분지 모델링이라는 일을 해. 분지 모델링에서 분지가 뭔 줄 알아? 몰라. 석유가 담겨 있는 그 돌들이 땅속 어딘가에는 어떤 그릇과 같은 곳에 이렇게 모여 있거든. 그걸 분지라고 해. 아빠가 그 분지를 잘 연구해서 분지의 모양이 어떤지를 충분히 알게 된 다음에 그거를 레고 블록과 같은 걸로 모형을 만들어 준 거야. 땅속 우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파 파서 이렇게. 땅 파서. 와, 어디까지 파야 되나. 땅 파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깊이까지 들어가기가. 그래서 그 그릇의 모양하고 그릇에 담겨 있는 그 돌들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그게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 아빠가 하는 게 분지, 그 그릇을 레고 블록처럼 만든다고 해서 분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뭐가 제일 힘들어? 아, 연구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연수는 학교 다니는데 힘든 거 없어? 그냥 공부하고. 공부하는 거. 아빠도 연구하는 게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 석유 에너지를 찾으러 가잖아? 그럼 여기 있어! 하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가도 찾을 수 있는 게 10번 해서 3번도 잘 안 돼. 그만큼 찾기가 힘들어. 왜 그렇겠어? 두드려 볼 수 없고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만큼 찾기가 쉽지가 않아. 사실은 제일 힘든 거는 잘 안 보여서 힘든 거지. 안 보이는 걸 잘 보이게 하려니까 조금 힘들긴 해. 근데 분지 모델링 하면 뭐가 좋아? 아까 아빠가 석유 에너지는 되게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만큼 우리 생활에 석유는 꼭 필요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석유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있기도 해. 근데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아빠가 하는 분지 모델링을 해서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야. 근데 그 지도를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 되는지 궁금해. 아,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조금 조금만 증거들이 있어. 마치 그런 것 같아. 연우랑 연수랑 아빠 예전에 그 방탈출 게임 갔었잖아. 우리 거기서 있으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출구를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도가 있으면 출구를 찾아가기가 쉽지. 분지에서 석유 에너지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아는 지도를 아빠가 만들어준 거야. 그럼 그걸 보면 어디로 가면 석유를 잘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되겠지. 아빠 꿈이 뭐야? 아빠 꿈? 아빠 꿈은 아까 얘기했던 분지 모델링을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석유를 찾았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분지 모델링을 하잖아? 그러면 물론 아빠가 얘기했던 그 석유 에너지도 찾을 수 있지만 석유 에너지를 찾았던 그곳은 이산화탄소도 넣을 수 있는 곳이야.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좀 막을 수도 있겠지? 아빠는 분진 모델링을 잘 해서 석유 에너지도 많이 찾고 우리나라 지금 지구 이산화탄소도 많이 없애서 너희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지. 그래야지 아빠. 더 궁금한 거 있어? 이제 없어. 아빠 대신 연구하면 되겠네 가서. 오늘 아빠랑 여기 인터뷰한 소감이 어때? 아빠 일하는 걸 조금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아. 그치. 사실은 아빠가 연구할 때는 되게 막 복잡한 것들도 보고 많이 보고 막 그러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하진 않잖아. 쉽게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빠가 그 연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어.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연수? 석유에너지, 흔히들 이제 석유를 땅속에 묻혀있는 검은 황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에너지 연구 중에 특히 제가 하고 있는 분지 모델링 연구는 마치 땅속에 있는 보물지도를 만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주만큼이나 미지의 영역인 것이 땅속인 거죠. 땅속은 저희가 볼 수도 없고 사실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석유 연구, 석유 개발 분야에서 석유 탐사 성공률은 거의 한 30%도 잘 안 되거든요. 그만큼 탐사에 성공하기도 힘듭니다. 완벽한 보물지도는 아니지만 완벽에 가까운 최고의 보물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연구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잘 해결해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석유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보물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연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많은 예들을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연구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연구 외적으로 제가 진짜 연구에 대해서 어떤 분야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연구가 저기 저런 어린 친구들이 자라는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